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앤드류 위긴스가 드디어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번 시즌 정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루이 하치무라가 무기한 결장하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지난 올림픽에서 일본 국가대표팀이 3연패로 탈락한 이후 SNS를 통해 인종차별을 포함한 지나친 비난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추스려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면 좋겠네요. 샤킬 오닐이 카이리 어빙을 트레이드해야 한다는 말에 켄드릭 퍼킨스도 동의했는데요. 그는 어빙이 계속해서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것에 대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얘기했네요. NFL 팀 중 하나인 시애틀 시호크스는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에게 계약 오퍼를 넣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메타월드피스는 벤 시몬스가 필라델피아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시몬스가 올 NBA 세컨드 팀은 물론 MVP 후보에도 오를 수 있고 챔피언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팀들이 로스터가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몬스 트레이드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네요. 물론 미네소타, 인디애나,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토론토, 샌안토니오가 아직은 시몬스 영입에 관심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몬스는 지난 11월 데릴 모리가 농구 운영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네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레이커스의 중심은 자신이라는 얘기를 팀 동료들로부터 들었고 이미 더 큰 역할로 뛰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